눌러주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유니셜 팀장입니다. 오늘 이렇게 어제 고객님께서 YF, 저희가 영상 올린 차량 YF 소나타를 보시고 어제 계약을 하고 가셨는데 저희한테 이제 몇 가지 부탁을 조금 하셨어요. 이 차량이 아쉽게도 스마트키가 빠져있는 차량인데 이제 스마트키 장착, 그리고 이제 타이어가 조금 다 돼 있어서 일단은 급한 대로 중고 타이어를 이제 교환을 해달라고 하셨어요. 그래갖고 중고 타이어 장착, 그리고 이제 뒤쪽 썬팅지가 뭐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셔갖고 뒤에 썬팅 작업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한테 부탁을 하셨는데, 저희 이렇게 계약하고 가셔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정말 제 차처럼 꼼꼼히 봐드리는 모습 지금부터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타이어집 먼저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. 지금 일단은 앞에 여기 타이어 두 개 먼저 중고 타이어로 이제 교환하는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차피 바르면 닳았다는 게 티가 나는데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. 지금 이렇게 YF 지금 차량에 제가 탑승을 해 있는데, 어제 저희가 이제 타이어랑 이렇게 썬팅까지는 작업을 다 했어요. 썬팅까지 작업은 다 했고, 그리고 이제 라이트 복원까지 저녁에 끝내놓고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오늘 지금 이제 차량 키를 맞추러 갈 건데,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, 자, 이렇게 보시면은 스마트 키가 아니고 일반 폴딩 키예요. 네, 폴딩 키인데 이제 여분의 키도 필요하시고 이제 키 케이스도 새로 하나 맞추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이제 키 가게에 가서 네, 차량 키를 맞출 거고, 이제 또 업체에 전화해 보니까 차를 직접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YF를 끌고, 보험은 당연히 들어져 있고, 와이프를 직접 끌고 이제 가서 키 맞추는 과정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릉부릉 유니셜 팀장입니다. 이렇게 키 작업까지 다 마쳤고, 그리고 이제 라이트 복원 마치고 타이어 교환하고, 그리고 뒤쪽 이제 썬팅까지 고객님이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이렇게 꼼꼼히 체크를 해가지고 수리할 건 수리하고 교환할 건 교환하고 해가지고 모든 작업을 다 마친 상태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님께서 뭐 이제 차량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 이런 것도 다 이제 교환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, 일단은 센터 방문한 결과 아직까지 교환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고객님한테 내용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고객님도 알겠다고 하셔서 이렇게 지금 차량 출고를 하게 되었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기 부천에 계신 분이에요. 그래서 부천으로 탁송 기사님께서 직접 차량 전달을 하러 가실 거고요. 이제 고객님 이제 와이프 분께서 사모님께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하신다고 해서 꼼꼼히 조금 더 꼼꼼히 자세하게 살펴봤고, 고객님께서도 차량 받아보시고 뭐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요.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차량 만약에 뭐 탁송 문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방문을 하시고 못 가져가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보내드리니까, 네, 차량 문의 있으신 분들은 많이 문의 주시고요.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유니셜 팀장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